아삭한 닭튀김에 참을 수 없는 유혹. 이대로 타는 거예요. 중독성 강한 맛으로 모두를 홀린 마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생닭 장사서 못했기 때문에 25년. 시장에서 닭강정을 판다는 재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한 남자. 현란한 손기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닭을 같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어요. 재순 씨의 철부지 아들 4년 차 사장 성보 씨. 여기 더 옆에요. 양념 좀 더요. 아유, 지쳐가 받는 놈을 통해 봅니다. 예뻐요. 주방에선 매일같이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호랑이 같은 엄마의 잔소리에 한없이 무너지는 아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더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다 넣으세요. 오케이. 알고 보면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콤비라는 두 사람.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특별한 맛의 비밀. 닭강정 하나로 16억 자산을 일군 슈퍼우먼 재순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서민 갑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는데요. 갑부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살피던 바로 그때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의문의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들 이렇게 하나씩 사들고 가시길래 저희도 하나. 아, 그래요? 네. 여기 앞에만 나가도 그냥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그 상자를 좀 정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서부시장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단서를 찾았으니 한번 가봐야겠죠? 과연 이곳에서 애타게 찾던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상자를 든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어? 이거 상자 뭐예요? 영원에서 상당히 유명한 건데 뭐 잘 모르세요? 저희도 서울에서 일부러 이거 사러 왔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상당히 사람도 많고 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설 만큼 유명하다는 가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장은 한산합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하던 그때 골목 끝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만큼 길게 늘어선 줄. 그 길 끝에서 오늘의 서민 갑부를 만들어준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닭강정. 만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이 집 닭강정은 영월의 명물이 된 지 오래라는데요. 그 매콤한 맛에 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이거 먹으려고. 네. 대전서 왔어. 대전서. 대전이요? 처남집. 네? 우리 또 큰 처남 애들 집에 애들 해다 보면 다섯 개 안 많은 거죠. 찌는 듯한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로라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히려 후끈한 날씨에 더욱 북적인다는 매장.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줄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닭강정.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서민갑부를 잊게 한 주인공이라는데요. 어떻게 시장 골목에서 이토록 유명세를 떨치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 갑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가게 사장님 좀 빌려오는 사장님이세요? 아유, 바빠요. 저희 안쪽에 네. 들어가 보세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 네네요. 닭강정 갑부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서민덕부에서 나왔거든요. 아, 예. 아, 저희 사장님 찾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이세요? 아, 예, 제가 사장이긴 사장입니다. 365일 닭을 튀기는 남자 4년차 사장 송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닭 튀기는 남자 심성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예상은 한 7억 5천에서 8억 사이 하지 않을까. 닭강정 하나로 연매출 8억 원을 올린다는 송보씨. 사장이라는데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제가 하면은 좀 튀어요. 아, 그래요? 네, 튀어서 뜨거운 거 튀면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뒤로 물러나주세요. 센 불에 닭강정을 볶는 작업.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커다란 솥을 돌리기까지 빙글빙글 거침이 없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제 닭강정이 양념이 좀 더 골고루 퍼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부르게 이제 양념이 묻고 이제 볶아질 수 있도록. 공중에서 회전하는 닭강정. 고르게 소스를 묻히는 비결입니다. 이거 지금 뿌리시는 건 뭐예요? 저희가 땅콩, 견과류하고 잘 어울려요. 그중에 이제 땅콩을 좀 이렇게 좀 갈아서 부셔서 사용하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고소한 땅콩으로 골고루 옷을 입혀주면 갑부의 닭강정 완성! 안녕하세요, 누나. 네. 누나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가끔 손님들이 닮았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 친누나, 친동생. 네, 포장이랑 판매 담당이에요. 똑 닮은 붕어빵 누나군요. 닭강정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찾아온다는 갑부의 가게. 58,000원 결제합니다. 닭강정은 50,000원어치시나 지금? 많이 사시네. 아빠! 좀 많이 사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 두고 드시는 주장이세요? 네, 이거는 창업계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뒤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는 손님까지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맛있다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기차 타고 3시간? 기차 타고 3시간 와서 진짜 이거 먹으려고. 네, 이거 먹고 갈 거예요. 저희 3시간 정도 바로 갈 거예요, 집에. 빨리 이따 가야 돼. 청량리에서 영월로 12시에 타고 와서 17시 54분. 아. 기차표까지 인증 완료. 닭강정 사러 먼 길 달려온 열혈 손님. 일단 자리에 앉아 맛부터 보는데요. 방금 나온 닭강정의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한 입 크게 베어 뭡니다. 오, 말이 필요 없나 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긴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닭강정. 진짜 맛있어요. 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은 뭘까요? 닭강정이 무기까지가 않고 그래서 간이 많이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팔리는 닭강정. 그런데 아유, 이게 뭐야? 우리가 아닌 거 애들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어? 나도 왜 이런 거 팔아? 이게 뭐야? 아유, 진짜 의자를 쓰는 거 갑자기 등장한 웬 아주머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카운터까지 들어와 닭강정을 집어먹는데요. 수상한 기운 잔뜩 뿜어내는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 야, 닭강정 맛있게 잘 볶았는데 조금 더 매콤하게 뭐 하게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야? 그 약간 더 맵게 해. 더 맵게 어떻게 해? 조금 더 매워야 돼. 너무 안 매우면 맛이 냉랭한 맛이 없어. 그리고 하게 정리 좀 하고 좀 뭐 이것저것 돌봐야지. 방금 보면 되나? 그렇게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안 써요. 왜 해야지 인상 뽑아주는지 알아서 그래. 알았어.
성서해 할 거야. 성서 좀 잘해 각하해. 손님들 각하는 욕하잖아. 쓰레기 꽉 차나 너. 알았어요.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희 어머니. 어머니세요? 실질적인 이 가게 사장. 아,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서민학부에서 나왔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 질러서. 제가 목소리도 커요. 이쁘게 말하는데 안 돼, 안 나온다니까, 이쁘게 말이. 박강정 가게의 실세라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 일대 사장 재순 씨입니다. 오늘 돈 많이 번 거 맞죠? 아이,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 그러대. 나 생각에는 많이 안 버는 것 같은데. 남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내 혼자서 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인생이 행복하거나 대단하다 혼자서 내가 아 네가 대단하다 이럴 때가 있어. 재순 씨와 성보 씨는 함께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닭을 튀겨내는 일은 재순 씨의 몸. 25년차 베테랑답게 가마솥 세 개에 동시다발로 닭을 튀겨내는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아, 나왔어요? 바삭하게 튀겨진 닭은 성보 씨에게 바톤 터치. 스파르타식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이 까불어 봐. 베스 에스 파르타! 대야 안 되네. 가슴에 딱 대야 힘이 안 들어요. 엄마 하는 씨 보여줄게, 이리 봐. 이거 딱 대고 여기다 이랬다. 엄마 전이 뭐야? 와, 이 코를 구부려 버려. 야. 아들의 실력이 못마땅한 재순 씨 결국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선당한 건데. 반짝반짝 빛나는 갑부의 실력. 아유 누가요? 학원러는데도 이제 그냥 같이 돼야지 멀리 가면 안 돼. 불보다 도망가면 볶을 수가 없는 일이지. 불이 무서워 못하는 거지. 잠깐, 어떻게 하겠어. 팔도 아픈데, 이게. 이러고, 안 되지, 이거. 안 되다니, 그죠? 그러니까. 소스를 입히는 작업은 사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엉덩이까지 흔들어가면서 봐. 무거운 솥을 번쩍 들어 올리며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 재순 씨. 몸을 일자로 세워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군요.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잘 나왔죠? 윤기가 나가죠? 윤기가 나죠? 윤기가 살살해져. 이 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 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팔하고 그냥 이렇게 좀 강제로 좀 돌리는 느낌이고 어머님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있으면 추월하게 될 겁니다. 곧 따라잡겠지요? 재순 씨의 무대는 주방뿐만이 아닙니다. 매장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요. 닭강정을 꼼꼼히 포장하는 재순 씨. 망설임 없이 번쩍 상자를 올려듭니다. 묵직한 상자를 이고도 흔들림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재순 씨. 어머니 그거 안 무거우세요? 이런 거는 내가 먹었어. 옛날부터 이거 댕겼어. 아 젊어서. 응. 어. 안녕하세요. 우리 가을까지 사장님. 인사까지 챙기는 여유 많이 다녀본 솜씨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 시외 버스 터미널입니다. 밑에 넣어요. 여기다 얹지 뭐. 익숙한 듯 버스에 오르는 재순 씨. 안전한 자리에 닭강정을 싣는데요. 이렇게 근데 뭐 짐 보내시는 일 많으세요, 어머니? 아 많아.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주문량이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마감 시간.
닭강정을 사지 못한 손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맛만 보시고 괜찮으면 내일 와서 제대로 사가셔도 돼요. 저희가 마지막이라서. 어렸을 때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전 딴 데 사먹었다고 저희 집 개탄을 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에 맛보기 서비스까지 챙겨줍니다. 잘 먹을게요. 그 지금도 도착하신 거예요? 도착하신 거예요? 드디어 영업 종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출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밀 가방은 열어야 되나요? 가방에 꽁꽁 숨겨뒀던 두툼한 돈다발. 아, 보이네요. 와, 이게 전부 오늘 들어온 현금입니다. 손 좀 펴주세요. 과연 현금은 얼마가 될지 돈 세계에 여념이 없는 가족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5만 원. 그래서 오늘 가게 현금은 한 225만 원 정도 들어왔네. 현금 매출만 225만 원. 그러면 카드 매출은 어떨까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뭐야 이거? 그런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이게 지금 승인 건별로 다 나오고 있네. 어, 원래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다 찍혔어. 아, 니 잘못 눌렀구나. 내가 할 줄 아는데. 이제 끝났다. 끝났네. 길어도 너무 긴 매출 전표. 우와, 진짜 처음 뽑아봐 이거. 이게 다 오늘의 카드 매출 내역이라니 대단합니다. 저 오늘 이걸로 화장실 가야겠어요. 이걸로 화장실 가면 안 된다는 화장실 어떻게 귀한 거야? 이것도 귀한 거야? 잘 모셔놔야지. 몇 년 또 이만큼 난 날이 어느 날인가 하고 잘 해놔야지 이거를. 와. 그래야지 내년 또 얼마나 팔았나. 해마다 채우 기록 어느 기록을 깨나 못 깨나 봐야지. 알겠네. 집계가 435건에 카드 매출 총액은 926만 원. 현금과 카드를 합친 오늘 매출은 1,151만 원입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박수. 최고 배상입니다. 올 시즌 최고네, 최고. 최고네. 베스트. 좋지요, 너무 좋지요. 맞습니다. 성수기 주말 최대 매출 1,000만 원. 평일과 비수기 매출을 고려해도 연 매출 8억 원 수준. 엄청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매장. 안녕하세요. 주무셨네요. 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픈 시간을 한참 앞두고 1등으로 출근한 재순 씨.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거의 내가 먼저 나온다고 맨날. 아들들은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니까 잠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나와서 준비해놓는 게 좋죠. 매일 아침 가장 신경 쓰는 작업, 재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닭이 좀 달라 보입니다. 닭다리살이에요. 육내살. 닭다리살은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만약 가슴살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요 고기가. 오직 닭다리살로만 닭강정을 만들고 있다는 재순 씨. 닭고기는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는데요. 새야 세 번 내지 네 번 씻어요. 거의 생닭을 밑간만 하고 우리는 염질 안 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염지를 하지 않은 신선한 생닭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뭐 해도 좋다니까. 밑간을 하는 재료는 총 네 가지. 숟가락, 카레, 소주. 이거는 비밀 소주. 밑간에도 비밀 소스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는 거.
소주는 이제 닭 냄새 잡아준다고 거의 뭐 음식에는 거의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넣어본 거고 후추 카레는 이제 맛낸다고 여운 거고. 닭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밑간을 최소화하는 게 포인트. 좋은 재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고기를 처음에는 그 싼 거 썼잖아요. 근데 고기를 바꾸니까 내가 봐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만약에 싼 거 써가지고 맛이 없어 손님 안 오시면 얼마나 속상해. 맛이 없다 맛이 없다 하시면 어떡해. 손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맛있다. 이게 좋은 거지. 그 소리면 난 제일 좋은 거야. 좋은 재료에 공을 들이는 시간까지 투자와 시간은 맛으로 돌아온다. 재순 씨 닭강정 맛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가게 오픈 시간은 아침 9시. 아직 시작 전인데 일찍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문 열었는데 지금 몇 분이지? 얼마나 걸려요? 아, 30분 정도. 네네. 해놓을게요. 오세요. 네. 손님이 나와서 손님 오셔. 큰일 났다. 재순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픈 시간은 멀었지만 손님을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는데요. 급기야 주방까지 들어온 손님. 먹고 싶은 사람이 우물을 파야겠지요. 네네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재순 씨. 내가 이제 그만 나와서 빨리 갑니다. 순식간에 일찍 온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입니다. 아무래도 일이 커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우리 아들 나오라 전화해야 되겠다. 네. 시간 알아봤어? 주셨어요, 손님. 빨리 나와. 어, 왜 지나갔냐고, 날 보고. 왜 지나갔냐고. 닭이 맛있게 튀겨질 무렵, 반가운 얼굴이 도착했습니다. 사장 가기 쉬운 일이 아니야.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먹다가 뛰어왔네. 저런 막 쓰는 날 좋은데. 오픈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는? 오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 토요일은 빨리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휴가철이라 토요일들이 막 일찍 오시잖아. 부지런한 엄마가 야속한 성보 씨. 그러거나 말거나 재순 씨의 관심은 온통 닭으로 향합니다. 안 떨어지면 두들 패는 거 아니야. 애들도 크니까 두들 패도 안 되는데 똑같다니까. 우리야 저 사장은 좋은데 두들 패지. 좀 더 있으면 바싹 붙어버려. 안 떨어져 두들 패도. 그래서 발발 뛰어야 돼. 가마솥에서 눈을 못 떼는 재순 씨. 긴박한 상황이지만 대충이란 없는데요. 성보 씨가 새로 반죽을 하는 동안 재순 씨의 닭튀김이 완성됩니다. 아삭하게 잘 튀겨졌네요. 이번엔 성보 씨가 실력 발휘를 할 차례. 먼저 의문의 소스를 붓습니다.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시고 싶어요.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는 저한테 아직 말씀 안 해주시고 요건 아마 엄마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언젠간 알려주시겠죠? 나 아들인데. 사장인 아들에게도 공개를 안 한 엄마 재순 씨의 소스. 이것이 연 매출 8억 원을 올려주는 비법일 텐데요. 엄마의 비법 소스에 현란한 아들의 손놀림이 더해져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난 마르자리 조금 매워도 괜찮아요? 어, 매워도 우리 딸이 3일째 왔는데 못 먹어갖고. 아니 우리 딸이 저기 대학 멀리가 있는데 방학이라고 왔는데 근데 항상 없어갖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은 일찍 사다 주려고 대신 왔죠. 돈은 딸한테 받고. 딸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런데 이분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네, 컵 가져가셨다. 네네, 저녁에.
얘들아 맛있었어 어저께? 어. 감사합니다. 한바탕 손님이 빠져나가고 오전 장사도 마무리됩니다. 주방에선 본격적인 오후 장사를 준비하는데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네, 고기 넣었고 양념 좀 넣어요. 아유, 얼마나 달라. 아유, 주탕을 받는 놈 어떻게 고기 넣었어요. 반죽이 마음에 안 드는지 재순 씨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고기 더 넣기 힘들어. 이제 4년차 사장인 성보 씨. 하지만 25년차 사장인 엄마의 눈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의 그늘을 넘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시기 없이 끊었다는 거. 아니, 이거보다 더 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아니, 그럼 내가. 아니, 손님들이 시기 없이 끊었다고 싫어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성보 씨의 변명에도 재순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멀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많이 안 넣었는데 처음엔 진짜 내가 엄청 혼냈어. 아, 지금보다 더 혼내셨어요? 아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용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 막내 아들이 못 믿어온 재순 씨. 얘는 그래도 닭에 대해서는 많이 안 도왔어요. 좀 커서 도왔고 우리 딸내미가 당일 재면했고 그 다음 큰애고 큰애는 배달. 나름 배달의 기수였지. 그 니도 배달의 기수는 기수지. 저도 애가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많이 혼내셔가지고. 맛을 좌우하는 튀김 반죽. 가루가 어느 정도 묻어야 바삭한 게 보들보들 안에 속도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말랑하 맛있어. 가루도 살짝 묻어. 튀김옷이 두툼해야 속에 있는 닭고기가 더욱 맛있다는 건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튀김옷의 두께에 따른 고기의 상태를 비교하기로 합니다. 반죽 가루의 양은 약 4배 차이. 동일한 양의 닭고기의 튀김옷의 농도가 다른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마솥에 튀겨낸 결과 반죽의 농도에 따라 빛깔이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그 맛은 어떨까요? 손님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반죽에 있는 소금이랑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처음에 먹기는 얘도 좋았는데 질리지 않고 오래 먹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중하게 맛을 보는 손님들. 저는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크리스피하고 고기 맛이 훨씬 담백했어요. 먹어보니까. 그리고 식감이, 뒷맛이 이쪽엔 약간 기름, 약간 유질감이 남고 이쪽 부심 차이가 없었어요. 반죽이 오른쪽에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탄수화물이 많아서 이게 탄수화물하고 이제 기름하고 튀겨지면서 좀 맛을 유발시키거든요. 결국은. 선생님 요식업계에 뭐 계세요? 아, 조금 알아요. 아, 참 아세요? 전문가 포스 몰신 풍기는 손님. 선생님, 호텔 조리 전공 교수님이셨어요? 조리학 박사잖아요, 제가. 조리학과 교수도 인정한 재순 씨의 손맛. 대단하네요. 반으로 잘라보니 육질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25년 노하우가 담긴 닭강정 맛에 오늘도 매장엔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비법 소스 앞에 무뚝뚝한 삼촌들도 순식간에 무장해제. 맛있어? 맛있어. 남녀노소 취향 저격.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먹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매장.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니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영월이야. 어디쯤? 조금만 서둘러도 돼. 우리가 지금 닭이 좀 급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60kg 정도인데 이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30, 40분 안에 닭이 와야 또 신은 그 과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상보다 손님이 몰려서 닭이 부족한 상황. 400kg요. 네. 그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이건 조금 들어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한 원래 평소에는? 평소에는 1톤에서 1톤 500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안녕하세요. 닭고기부터 살피는 재순 씨. 어머니 이걸 막 포장지를 막 뜯으신 거예요? 아, 지금 거예요? 안 보내면 뜯어가도 다 보내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며 고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짜 이거는 닭이 팔대로 보면 팔딱 뛰어. 닭이 팔딱 뛰어요? 어. 죽은 닭인데? 죽어도 이게 만지면 탱탱하지. 아. 한번 만지면 알아. 그렇게 나는데. 아유, 나 오늘 진짜 좋은 거 가져. 고마워요. 아, 잘못 안 가져왔을 때 큰 짓을 못해. 얘는 해먹어, 해먹었대. 아, 이거 닭으로 회를 먹는다고요? 그럼요. 생선으로만 하면 그 정도로 싱싱하다. 100점, 100점. 아, 100점.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 꼼꼼히 확인한 100점짜리 닭고기. 오늘 장사는 걱정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하나 줬네. 얼마 안 들어있다. 오늘 저녁 됐을 때 좀 모자랄 것 같아.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재료가 떨어지는 일은 부지기수. 이번엔 소스가 말썽입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가게가 전에 쓰던 가게 소스 만드는 가게. 예전 가게에서 소스 만들고. 이곳이 소스를 만드는 공간? 여기서 소스 만들고 손님들 찾아오시면 안나 그래요. 재순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큰아들과 함께 소스를 만듭니다. 재순 씨 소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인데요. 먼저 달콤한 설탕을 넣어줍니다. 소스 맛의 기본이 되는 간장도 빠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강정에는 물엿이 들어가요. 한 가지만 넣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까만 물엿 섞어. 하얀 물엿만 넣으면 물고고 힘이 없으니까 까만 물엿을 섞으면 맛있어요. 흔히 사용하는 옥수수 물엿뿐만 아니라 검은색을 띠는 보리 물엿을 함께 사용한다는 재순 씨. 6:3 비율로 섞으면 소스가 흐르지 않고 튀김옷에 잘 묻어난다고요. 그런데 제작진의 눈을 피해 뭔가를 꺼내오는 재순 씨. 어째 수상합니다. 소스 만들다 말고 기력 보충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통째로 소스통에 넣는데요. 저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닭발.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닭발하고 감초하고 황기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푹 때린 겁니다. 하루 종일. 별게 없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재순 씨 소스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약물이 들어가 있죠. 약물이라 불리는 비법 소스. 바로 이 소스가 재순 씨 닭강정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데요.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못 알려주시죠. 어머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른다는 비법 소스까지 들어가야 완성. 어머니 그러면 저거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그 자꾸 묻지 마라. 뭐 알려주면 어떻게 우리는. 아 그래요? 안 돼, 안 알려줄 거야. 절대 묻지 마서 앞으로. 네, 비법 소스 모르면 비법 알려준 사람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없죠. 그건 절대 안 돼. 가요, 빨리 나가요. 우리 소스 끓여야 돼. 급해. 그래요? 나가시, 나가시. 빨리 가, 빨리 가. 또 그냥 뭐 찍어놔야 6:3 비율로 들어가는 옥수수 물엿과 보리 물엿, 그리고 한약재가 들어간 닭발 소스의 마지막 비법 소스까지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재순 씨의 닭강정 소스. 수많은 재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5년 전 시장에서 닭 장사를 시작한 재순 씨. 닭강정 한 마리 주세요. 아, 우리 집 닭강정 없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닭강정 만들어 볼게요. 재순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무작정 닭강정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붙잡고 싶어 생전 처음 시도를 했죠. 아, 이렇게 맛없는 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맛있는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 온갖 재료를 넣어가며 소스 만들기에 매달린 재순 씨.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렸지만 재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행착오 끝에 비법 소스를 완성한 재순 씨. 그녀가 만든 닭강정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힘들고 말 거죠. 소스 만들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뭐 매일 만들어서 내가 조금 꿈에서도 내가 자다 닭강정 만드는데 잠도 못 잤다니. 몇 년이 걸리든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 재순 씨의 두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재순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집? 아. 와, 어머님 집 엄청 넓네요. 네, 좀 집은 넓네. 쓸모가 없어 넓나. 거실이 와 운동장이네. 넓이가. 거실이 아주 운동장이에요. 넓기만 해요. 별로 쓸모 없이. 땅이 150평이고 건평이 42평. 닭까지 팔아갖고 샀는 집. 좋으셨겠다. 근데 빚은 여기 현찰로 샀습니다. 현찰로 사셨어요? 네. 불과 10여 년 전까지 닭 장사를 하던 가게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던 재순 씨. 그녀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전의 삶은 진짜 인간이 사는 삶이 아니었죠, 내가. 진짜 너무 말하면 뭐 노숙자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너무 막 너무 진짜 남을 보면은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남편은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순 씨 나이 38이었죠. 재순 씨에게 남은 건 어린 삼남매뿐이었습니다. 재순 씨는 무작정 남편이 일하던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아줌마 이거 여자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아, 회장님 부탁해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선 여자라서 못하는 일,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한식으로 기차 시큰 고삐 거기 올라가서 이때 꼭대 포크레나 꼭대 보면 삽질해야 되잖아. 엄청 힘들어 거야. 뜨겁고 여기 삼복도 했어 내가. 옛날 얘기하면 눈물밖에 안 나 지금. 여성이라는 이유로 광산 일마저 1년을 채 못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시 찾은 일은 세신사 일이었죠. 때를 이렇게 밀면 어떡해요. 서툰 기술로 화를 내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힘들수록 열심히 일했고 점점 단골도 늘어갔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은 재순 씨는 그렇게 닭가게를 차릴 미천 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던 재순 씨. 자식들을 위해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지난 고된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재순 씨의 보물. 재순 씨 이름으로 된 집과 건물입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비싸진 않아요. 3억 5천 준다 그래. 여기는 아파트. 이 집 살 때 제일 좋았고 떨리더라니까 막. 가슴이 툭툭. 미천 200만 원으로 시작한 재순 씨가 닭강정을 팔아 현재까지 모은 자산은 약 16억 원에 이릅니다. 애들이 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크게 보나? 안 되지. 애들이 왔으니까. 아들들이 하고 딸들하고 고생했죠. 재순 씨의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오늘도 일찌감치 장사를 시작한 재순 씨. 안녕하세요. 이제 더 이상 재순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된 엄마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3남매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죠. 네, 어디 누구요? 아니, 김강은이. 아, 네, 여기 가져가시면 돼. 계산은 미리미리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순한 거 다 수... 뭐 드냐? 약. 응? 약. 무슨 약이에요? 내가 먹는 약. 매일 먹는 약. 매일 약을 챙겨 먹는 재순 씨. 지난해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머리가 좀 안 좋다는 진단 받았어요. 머리가.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울었어요, 내가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애들이 대반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더니 엄마 엄마 그래도 뭐 지금 현재는 안보단 좀 난 것 같아요. 엄마 상태가 이러니까 엄마 건강 관리면 잘하면 될 것 같아. 애들. 어머니가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실까 하는 게 좀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혼내시라고. 더 크게 혼내시라고. 그래야 엄마라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이고 또 이제 화도 잘 내시는 모습이니까 저희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모습을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희가 출연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할 때만큼은 아픈 것도 싹 잊게 된다는 재순 씨. 아니요, 지금 우리 닭강정이 맛있다고 서울에서 단체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달해드려요. 40개. 40개? 응. 엄마 가면 안 돼? 아이고, 계세요. 아이고, 정말. 깜깜하게 다녀요. 아이고. 아이고, 와. 받아, 여기 봐. 여기 40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도 되는데 니 혼자 간다 그러냐. 가고 싶은데. 부모님, 가고 싶으세요? 네. 왜요? 배달 같은 거 손님 많이 오시니까 가고 싶어요. 직접 배달을 하려는 엄마와 매번 신경전을 벌입니다. 갔다 올게요. 운전 조심해. 네. 장거리 배달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막내 아들 성보 씨. 사장님, 이 봉지는 뭐예요? 아, 이거 영업 전략인데요. 전략이요? 전략? 우리 저 행사에 고생하실 스태프분들 맛 좀 보시라고. 알고 보면 엄마만큼이나 꼼꼼합니다. 두개도 감사합니다.
리스펙터 서비스로 주셔서. 저희 서비스 받으시니까 어때요? 아 좋죠, 좋죠. 감사하게. 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잘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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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성모 씨. 그가 엄마를 돕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보 씨는 손님이 많은 주말이면 영월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엄마의 주방일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돌아가려던 성보 씨를 붙잡고 엄마는 서럽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의 눈물. 성보 씨는 모든 것을 접고 엄마의 일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시는구나를 처음으로 느꼈던 단계니까 진짜 산이 이렇게 한번 깎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슬펐어요. 왜 그러셨어? 그냥 나도 모르게 간다는 눈물이 나더라.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후회하시니까 내려오지 말라 했더니 얘가 엄마 내가 누구요? 내가 가서 하다가 닭강정 하다가 닭강정 안 되면은 뭐라도 해먹고 살 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다. 엄마와 함께 일한 지는 4년째. 잔소리를 듣긴 하지만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제 네가 나가서 장사 좀 해보고 와. 어? 어디를? 행사장 가서 닭 좀 팔고 와. 엄마가 하고 있을게. 어, 행사장에 가라고? 어. 가서 내가? 열심히 좀 팔아. 어? 좀 해봐야지 너도 그런 거 알지. 오늘 가봐. 아니 왜 여기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아니 내가 가, 내가 하고 네가 좀 다 팔아봐야지. 내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네가 맞는 걸로 열심히 좀 팔고 와. 팔아봐 가서. 장사 좀 알았어. 잘하고 와. 알았어. 엄마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하지. 무리하지 마시라고. 알았어. 네가 좀 팔고 와. 열심히 잘 팔아. 네 거니까. 네 거를 좀 팔고 와. 알았어. 매년 재순 씨가 직접 나가던 행사장. 무슨 일인지 성보 씨에게 다녀오라는데요. 잘 갔다 와. 엄마의 말은 모든 오케이 하는 성보 씨가 일단 나섭니다. 영월 지역에 영월 동산 꽃목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나름 축제를 하는데 거기 행사장에 저희가 이제 닭강정을 좀 판매하고 홍보도 할 겸 지금 출장 나가는 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열린 강원도 영월의 축제 현장. 성보 씨는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목표는 한 어느 정도? 100박스. 100개, 깔끔하게 100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성보 씨. 그런데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닭강정 들어가세요. 마법이라도 써야겠죠. 손님은커녕 닭강정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그날 저녁 성보 씨가 돌아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팔고 오셨나요? 조금 팔았어, 조금. 장사 안 됐어? 날이 더워가지고. 아이고 고생됐어. 힘내. 장사는 내일 하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 하고 그러는 게 그래. 내일 또 해보고 내일 잘 되겠지. 내일 하이트. 힘내. 쏟아가 체지마. 아니 뭐 좀 뭐 팔았다 풀이 주고 들으면 쏟아갔지 않아? 그래요? 남자 새끼가 장사하다 보면 이럴 때도 그럴 때도. 늦은 밤 불 켜진 주방에서 만난 이들은 다름 아닌 재순 씨의 두 아들들입니다. 뭘 하려는 건지 계속해서 냉장고 속 재료를 죄다 꺼내오는 송보 씨. 엄마 퇴근하셨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형이랑 남아서 약물의 맛을 한번 유추해보려고 뭐뭐 들어갔나 좀 궁금해가지고 뭐 언젠간 알려주시겠지만 그냥 알고 싶잖아. 비법이 숨어있다는 엄마의 냉장고.
와 이거 엄마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너무 뒤졌는데? 냉장고 속 재료들을 샅샅이 살피는 형제. 과연 제대로 짚은 걸까요? 엄마의 손맛을 떠올리며 소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두 사람의 고민은 밤늦게까지 계속됩니다. 한밤중에 닭강정 상자까지 옮기는 성보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밤중에 닭강정 상자까지 옮기는 성보 씨. 홀로 닭강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직접 만든 소스를 넣어보는데요.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입니다. 연습 좀 해보냐고요. 어머니가 하신 거랑 우리가 한 거랑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먹어보는데 그렇게 모르겠냐. 아직은 따라할 수 없는 엄마의 손맛. 성보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머님이 읽어놓으신 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사실은 안 되죠. 뭐든지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제대로 발전시킨 건 없어요. 닭강정이라는 게 정말 하나의 전문 브랜드 또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닭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날 다시 축제 현장을 찾은 성보 씨. 오늘은 성보 씨가 직접 만든 소스로 닭강정을 준비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야 할 텐데요. 닭강정 여기 먹고 왔나요? 네, 저쪽. 잠깐만요. 손님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자, 드시면 아세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얼마네요? 삼촌이 이거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기 닭강정 자주 먹는데 오늘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선배야. 이렇게 돌아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행사장을 찾은 재순 씨. 이것만 하면 어렵겠나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들 걱정에 재순 씨가 직접 나온 겁니다. 함께 마무리 장사에 돌입하는데요. 금세 남은 닭강정까지 판매 완료. 아들들이 둘이 합작 잘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들들은 미심쩍었는데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믿을 수 있어. 큰 숙제 하나 끝낸 것 같고 그래도 해냈다는 그런 약간의 보람이 있네요. 간만에 진짜 성취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의 호흡이 빛을 발합니다. 모르니까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 알면은 못 덤벼들지 모르니까 덤벼들었지. 하나도 겁을 내지 말고 도망가면 안 돼. 그리고 뭐 중간에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치워버리고 또 딴 거 시작하고 완전 그건 안 되는 장사. 짠 거부터 시작해서 망하지 않고 겁 없이 되면 열심히 하면 돼. 작은 일부터 일단 부딪혀보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재순 씨. 겁을 떨쳐야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모두가 할 수 없을 거라는 고된 일에 겁 없이 달려들었던 재순 씨. 그녀의 절실함 앞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걔 살이 얇아지네. 위대한 발이죠. 뭔 발이 위대했다. 아, 삼남의 목에 달린 발. 벼랑 끝에서도 세상을 향해 겁먹지 않고 덤빌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바로 엄마 재순 씨를 슈퍼우먼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과 시장에 무업자가 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과일을 먹는 갑부의 정체는? 맛은요, 자신있죠. 손님들이 먼저 인정하는 맛. 맛 자체가 완전 틀려요. 믿고 사는 거죠.
동네 과일 가게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뭐 사실이죠. 기적을 쏘아올린 부부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